아이고, 이거 다리 꼬면 안 되구나. 지금도 높아. 아, 이거 자세가 높아. 몰려요. 빠져나가야지. 뒤로. 또 서있어, 또 서있어, 또 서있어. 또 서있어. 또 서있어. 때리 움직여. 또 서있어, 또 서있어. 때리 움직여, 움직여. 서있어, 또 서있어. 내려가 있어, 라켓이. 컨트롤, 그렇지. 오! 그 해설이랑 변두리만 집중해서 보라는 거야? 시간 28분. 네, 경기 시작합니다. 가오 날자. 이제 들뜨기 걸리잖아. 좋다. 어, 저 잡았어야지 않나요? 오! 드롭이 좋았다기보다는 미끄러졌죠? 아까 네. 그 중간에 잡았어. 그쵸, 그쵸. 앞에서 잡았어야 돼요. 커트. 아,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커트가 나왔습니다. 저 커트가 좀 약간 뜨지 않았어요? 좀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저 좀 약간 상대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앞으로 안 들어갔으면. 어, 이거죠? 말하라고 말. 아,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올리는 것보다는 죽임에서 커트 중간으로 떨어뜨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올린 것도 짧아가지고. 네, 올린 것도 짧았어요. 에이유는 뭔데? 방금 코스만 보고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라켓을 너무 내리고 있어요. 응? 라켓도 내리고 있는데 치고 그 두 번째 걸 더 세게 때리는 찬스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팀이 떨어뜨리면 압박을 들어가주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뭐 엄청 심한데. 파트너가 뒤에서 드롭을 했으면 앞 사람이 봐야 될 거는 상대가 생각보다 가는 거지. 오케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또 선수가 드롭, 헤어핀을 너무 쉽게 붙이면 그런 상황이 됐죠. 왕 무슨. 너무. 이거 얼마 전 유튜브에 봤는데. 아, 지금 동욱이가 하지 말라 했던. 하지 말라 했던 거 얼마 전에. 아, 이거 저기 좀 이상한데 했던 거. 아, 잠깐만 이거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잘못된 점을 찾으라고 했었어요. 자, 이 아, 코스가 안 좋고 컨트롤도 안 좋고. 화이팅 합시다! 예. 경기 분석이야. 오! 오, 하나 잘했다. 아, 지금 잘 살아있어요. 죽여. 이게.
바쁜 어머니죠. 아, 끌려다니고 있어. 오오오.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동생 인터뷰 현장입니다. 와, 어처구니 없는 랠리가 나왔어요. 동욱이 형이 별로 압박이 없었어. 좀 들어가줘야 돼. 응? 이렇게. 동욱이 형이 맞춰주고. 확실한 컨트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까 좀 자꾸 문제점만 찾는 것 같던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조금 더 원래 하던 집중력에서 메인으로 많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것도 라켓을 들어야 돼. 이것도 라켓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 주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공.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꾸 일어나, 저렇게. 치고 일어나요. 또 일어나. 하나, 둘. 저게 여유가 있을 땐 좀 괜찮은데,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어? 죄송합니다. 너무 콜라스. 공이 파트너의 수비가 대학생 이름이 있으면 다소 빨리 그렇죠. 옮겨주면서 네. 빨리 커버할 기회가 있어요. 맛있습니다. 수비의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상황 대처가 안 돼요. 잘하는 거 언제 말해줄 건데? 지금 잘한 플레이는 아까 그 하나, 길목 차단한 거죠. 아, 그렇죠. 길목 차단. 아, 이제. 앞에 들어야 돼. 뒤에 움직이면서 왜 뭐 하시죠, 지금? 아, 변두리님, 아쉽습니다. 만약에 앞에 파트너가 안 끝냈더라면. 맞죠. 못 끝냈더라면. 이거 어떻게 돼? 그렇지. 앞에 놓고 움직여야 돼. 그래도 보면, 공격 코스가 여기서 치다가 여기로 갈 때. 다 끌려다니면서 가는 공들이 많아요.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안쪽으로 몰아놓고 라운드보다는 백이 좋지 않죠? 백으로 스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람 얼굴 맞췄는데 왜 박수를 치세요? 왜 박수 치셨어요? 형이 너무 디스마이너. 올삽. 올포입니다, 올포. 그렇지. 잘 들었어요. 연진, 연진 또 연진. 또 서 있어. 계속 서 있어.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 욕하고 건너가겠습니다. 방금 라운드에서 짧은 볼이었다. 들어가면서 때려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거. 이게 허리가 계속 서 있는 거. 그냥 이것도. 근데 방금도 생각하고 있었으면 들어가면서 때리면 되는데 드라이브를. 계속 후위 뒷사각만 하려고 그러지. 뒤에 중에서도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빠지는 걸 많이 하려고. 중간볼을 보면 중간볼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위에서 거는 드라이브가 없고 다 밑에서 컨트롤 하는 지금 한 발 늦어서. 써본다는데 머리 두 번 흔들렸습니다. 분석관이 이 정도면 해설하라 해. 분석을 하고. 아이고, 이거 다리 꼬면 안 되구나. 지금도 높아. 아, 이런 자세가 높아. 이런 몰려요. 빠져나가야지. 뒤로. 또 서 있어.
움직여. 또 서 있어. 때리 움직여. 또 서 있어. 또 서 있어. 때리 움직여. 움직여. 서 있어. 또 서 있어. 내려가 있어. 라키시. 컨트롤 그렇지. 오. 랠리 내내 못 하고 있다가 정선이 때 잘했어요. 표정이 호날두인데요. 상대가 움직임이 움직임이 이제 100% 자세가 안 나온 상태가 나온 거 보고 압박 전진 압박을 들어갔죠. 움직임 좋았어요. 아 잘 들었어요. 아 지금 잘 들었어요. 서브 넣고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서버코 왜 라켓을 내리세요? 잡는 이런 느낌 동작이 없고 네, 딱 굳어갖고 네 맞아요, 맞아요. 몸을 좀 써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네, 상체가 이렇게 네. 좀 흔들려야 되는데 그렇죠. 딱 잡혀 하체가 잡혀있고 상체가 흔들려야 되는데 상체가 잡혀있고 하체가 흔들리는 거죠. 맞다. 오 하나 둘 지금 봐 뒤에 스매시 하나 때리고 너무 움직임이 없나. 이런 거 둘. 김동성 선수의 파트너분이 푸시 잡을 안 하는 거. 왜냐면 저기서 걸더라도 중간쪽 아니면 미치는 건데 좀 내가 보낸 쪽으로 좀 치중을 좀 이동시켜서 포인트로 오는 거를 내가 봐주고 파트너가 반대편 라운드 쪽을 차단해주는 형식이 로테이션 됐어야 되는데 방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보고 있으니까 또 밑에서 잡아서 내가 당했죠. 이걸 잘해요. 라운드 쪽에서 길목을 잘 잡아. 이쪽이 쉬우니까. 움직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뒤에 움직임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 치고 그쪽으로 빨리 가서 준비를 딱 해주는. 예, 이게 내가 원래 그 게임 그때 시합 나가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뭐 때리고 뭐 드라이브 치고 자기한테 오는 공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처리하는데 이 로테이션이 안 돌아요. 내가 여기서 잡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 있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자 계속 때리기 자세가 나오고 있다. 전 들어갈 생각 일어서면 절대 안 되죠. 이게 움직임이 뒤에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애초에 밀려버리는 거야. 움직임이 있었으면 좀 더 위에서 잡아서 드라이브나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변두리님 이런 분들이 좀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방금 들으라고 너무 기다렸다. 아, 무슨 상황이죠 이거는. 방금도 초구를 왜 그렇게 치려고 하는지 내가 좀 우위에서 공을 중간볼 위에서 잡았을 때는 들어가고 여기 잠깐만 움직임을 이게 늦어요. 이 파트너가 움직였을 때 빈 네. 곳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꿔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네. 같이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 치는 거에만 집중돼서 그런가. 파트너 움직임.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올라가세요. 아, 들어갈 때 들어. 그러니까. 지금. 한숨 왜 지는데?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워요. 어떻게 뭐? 이것도 오늘 김동호 선수가 벽을 밑에서 포지션을 잡았죠. 근데 이겼어. 제 해설이 잘못됐네요. 뭔가 한 경기에 다 쏟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항상 그런 이런 식의 경기가 많지 않아요? 움직임 효율성이 없어. 그러니까. 네. 딱 차라리 안 움직일 때는 그냥 안 움직여버리고 움직일 때 딱 맞춰서 딱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고는 있는데 서 있어야 될 때 안 서 있어. 맞아요. 무슨 여기 자리를 안 잡고 있어.
어, 우리 팀이 움직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우리 팀 막 움직이는데 여기서 혼자 계속 뛰면서 구경하고 있어. 근데 스매시 때리고 넘어 서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 진짜 문제점밖에 안 보여. 때리고 여기도 넘어 서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 빨리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다음 볼 쳤는데 막 여기서 커트 스매시 드라이브 쳐서 공이 이쪽으로 왔을 때 이 공도 연타가 돼야 되는데 이 공을 못 따라가니까 죽여서 다시 템포를 가져오는 드롭 같은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맨날 약간 컨트롤해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공을 다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한테 좋게 오면 내가 치면서 내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서 내가 이렇게 전환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모든 공을 다 밑에서 잡든 위에서 잡든 다 이게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중간 볼을 가운데 라인 중간 볼을 밑에서 잡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 잡았을 때도 위에 잡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쳤어요. 다 움직임이 없어. 뭐 압박이 있어야 되는 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해설해달라고 해갖고 신나갖고 이제 막 왔는지 자꾸 혼내고 있으니까 기죽었잖아 갑자기. 시합 때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달라이브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깡 피지컬은 좋아졌어. 아니 그냥 치고 받고는 좋아졌는데 치고 받고 유리하면 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유리한 거를 끌고 갈 그 템포를 몰라요. 그냥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이기는 랠리 같은 느낌. 아니 확실히 움직임은 빨라지거나 치고 받는 건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 치고 받고 이런 거는 치고 받고 막 이런 거는 그건 잘해요. 아니 스매시도 많이 좋아졌더라고.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연습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많이 나오는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붙이고 뭐 그다음 서브 놓고 아까 말했듯이 하체가 좀 작고 상체를